천사들이 원수와 맞설 때 두려워 말라 승리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검을 내려놓고 소리 높여라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유다 지파에 유다 지파에 강한 용사들이 원수와 맞설 때 두려워 말라 승리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겁을 내려놓고 소리 높여라 자 이번엔 2절 원수마귀가 원수마귀가 너를 대적하여 두려움 줄 때에 주를 믿으라 그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리 전쟁 중에는 소리 높여라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우리 다 함께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원수마귀가 원수마귀가 너를 대적하여 두려움 줄 때에 주를 믿으라 그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니 전쟁 중에는 소리 높여 전쟁은 나에게
전쟁은 주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모든 영역이 오직 주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붙드신다면 주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에 계신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서로에게 인사하시게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앞뒤 분에게도 하이파이브 하시겠어요? 주께서 붙드십니다. 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주 승리하신 저녁에 오예수
주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 오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삶의 승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제 안에 한 가지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예배 때 드럼 치는 형제님이 한 손으로 지금 드럼을 치고 계십니다. 금요일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인데 밤샘 철야를 한 손으로 섬기고 오늘 더운 예배도 지금 기부스한 상태에서 한 손으로
온 삶을 불태워서 섬기고 있습니다. 티 납니까? 아, 제게 있어서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전부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불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주장하시며 진정한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저에게 힘나고 하이파이브 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당할 때 기쁜 노래해 모든 전쟁 주께 속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전쟁은 주께 전쟁은 나에게
자비는 영원 선하신 주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는 영원하미로다 선하시도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 주께서 전쟁은 주께 속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미래 또한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날 저녁에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죽으시 모든 일이 주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주 내게, 주 내게 승리 주,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십시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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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날 저녁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승리의 주님 앞에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번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승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는 승리를 주시고 어떤 영역에선 끊임없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아래 분명히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날 저녁에 나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승리를 확정시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이 나라 한반도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중보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까? 예, 우리는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힘들다 이런 생각도 본능적으로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실 거야,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이런 방식으로 나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서 성숙이니 축복이니 하시는 말씀이 탐탁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생각하면서 북받치는 서러움 때문에 통곡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 곳곳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토록 통곡해야 할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요셉의 스토리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한 번쯤은 꼭 설교를 들었던 내용이죠. 요셉이 시험한 이 은잔의 테스트를 통해서
막내 베냐민이 이제 꼼짝없이 볼모로 잡히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펼쳐집니다. 일부러 요셉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요셉을 팔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가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형제를 위해서 애굽의 총리에게 간절한 호소를 하는 것을 요셉의 귀로 듣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이 유다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로 하여금 그의 험한 세월을 나름대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죠. 요셉에게만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고 그를 팔았고 그와 함께했던 그 형들에게도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하는 이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요셉은 도저히 그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했다 그랬습니다. 드라마로 만들면 달아갈 뭐 이렇게 어떻게 했겠죠. 미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Get out of here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예, 연습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이 원래 15절까지거든요. 근데 5절까지만 읽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만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나서 드디어 형제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요셉을 봅니다. 그리고 방송대곡했다, 엉엉 울었다 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사실 그 전에 이 요셉, 이 애굽에서 요셉의 이미지는 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철두철미했던 총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총리가 엉엉 울었는데 멀리까지 들렸다, 이 말은요 마치 히틀러는 여자였다 이런 소문처럼 막 온 애굽에 다 퍼질 정도로 유명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그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직 살인적인 흉년이 5년이 더 남았으니까 빨리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 애굽으로 와서 제가 마치 형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처럼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예비해 놓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고센에 와서 저에 가까이 계십시오. 정착하십시오. 제가 모든 걸 다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 베냐민과 목을 안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왜 베냐민을 집중하는가 하면 엄마가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라헬이에요, 둘 다. 그리고 다시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까 어리둥절했던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야말로 요셉 스토리의 극적인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이 눈물의 장면들을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있었던 그 처절한 슬픔이 해소되어지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토록 서럽고 힘든 인생의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전능하시면 굳이 나로 하여금 숨이 막 이까지 막혀오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정말로 딱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게 드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셔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 죄값을 지불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막 고통 가운데 자잘하고 아파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 하나님은 막 즐거워지고 소화도 잘 되시고 즐거워라 더 고통해 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런 어떤 마치 이렇게 세디스트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즐기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고통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이슈를 다룰 때 그 본문에 제한당해서 이 본문을 훨씬 더 우리가 더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한하여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연이어 6절, 7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어떤 말을 요셉이 하고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과거의 삶 속에서 당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형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억울한 고통, 고난이었고 이유 없는 시련이었어요. 그래서 10대의 대부분을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한없이 울었을 것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배신에 수도 없이 잠을 설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째서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뭘 확인하셨는가? 7절 말씀입니다. 7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요셉이 확인한 게 뭐라는 겁니까?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는 계획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생명을 보존한다 이 말은 그들을 죄에 물들지 않게 애굽으로 일순간 옮기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영적으로 보존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배타적 계승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뭡니까? 요셉의 눈물이에요. 형들의 강팍함입니다. 살인적인 흉년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확인한 게 뭡니까? 자신이 애굽에 있는 이 현실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린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먼저 보내심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버럭 화를 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째서 요셉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7절에 말씀해 보면 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이 후손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렘넌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뭡니까? 남은 자죠.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바로 렘넌트예요. 여러분 이 사상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도 구원받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존한 남은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 남은 자 사상은 구약과 신약에 저번에 쫙 깔려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소수이다, 창조적 소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남은 자는 적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는 수는 상징이죠. 수비학의 관점에서 구약의 열두 지파와 신약의 열두 사도,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음을 상징하는 천을 곱한 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만 4천 명을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성경을 잘못 알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으로 정해져 있는 적은 수, 창조적 소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쉽게 말하면 요셉과 같은 자이죠. 숱한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숨이 막히고 힘겨웠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성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의 인생에 절망이 깊어집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게 닥쳐진 좌절과 수많은 어려움이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고통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고난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셉의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바르게 보도록 하신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예로 팔리는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의 잔인함과 인생의 비참함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거만하고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혼자 있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더 겸손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 역시 그들이 경험한 암울한 과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면서 자신들을 올바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이 역학 구조 속에서 교회는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는 나대로 성숙하고 그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험한 세월을 통해서 성숙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달프고 언제쯤 이 시련이 춥고 배고픔이 끝이 날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을 제대로 보도록 함인 것이죠. 그 방법은, 나 자신을 제대로 보는 방법은요,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밖에는 없어요. 그 방법 말고는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고생을 모르고 자란 사람은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눈물 지을 일이 없이 지나간 사람은 정말 자신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갑질은 고난 없이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고 유쾌하게 화합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대부분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나보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만 묵상하고 상대를 향한 복수심만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만지시고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고 계시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배타적 계승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언약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하십니까? 20년 동안 골이 깊을 대로 깊어져 있던
요셉과 형들의 이 미움과 상처의 골짜기를 메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과 형들의 온전한 화해를 통해서 이지요. 이 온전한 화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들 나름대로의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들을 보존하는 일을 하나님은 형제를 용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 한국 시대가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그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바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너니? 민족과 열방과 한국 교회의 이 미래가 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은 지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1차적인 뜻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를 쓰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탐탁지 않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일 한국과 민족과 열방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걸었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요셉의 인생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유 없이 고난당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원수들을 용서해야 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다시요. 요셉이 걸었던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팔렸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당했습니다. 외로운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10대를 그렇게 보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싶은 하염없는 눈물로 보냈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어떻게 형들이 나를 돈을 주고 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을 결국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요만큼도 남김없이 온전히 용서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야 하는 길이에요. 부인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원수들을 용서하는 이 길을 걷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의 원수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화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쩌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성취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요셉처럼 이 땅에서 당하는 가슴 아픈 시련과 너무 지나친 고통과 해석이 안 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척 하면서 속 뒤집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하니까 착한 척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성도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당신을 따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만 그 다음 사건이, 바로 다음 사건이 어떤 장면으로 착 바뀌는가 하면 주께서 풍랑이 이는 바다의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그것도 굉장히 평안하게 주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묘하게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던 분이 고물의 풍랑 속에서 배 속에 그렇게 휘청거리는 배 속의 고물에 머리를 뉘시고 잠을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풍랑 속에서도 머리를 뉘시고 평안히 주무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다고 막 깨우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설명하시려고, 믿음을 교훈하시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 믿음이란 풍랑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 보기 좋게 넘어가고 아픔 가볍게 눌러버리는 그런 능력,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고난을 무찔러버리는 갑질도 아니고 풍랑이 일면 풍랑을 한 말씀에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풍랑이라는 문제 속에서도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도이십니까?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수많은 고난과 풍랑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를 두고 뉘우고 잠을 잘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고난 실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난 실습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간호과에 다니는 우리 자매들이 실습한다 그러면 저는 참 마음이 쓰이고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습할 때 너무 행복해요 한 자매는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이 길이 제가 가야 하는 길인가요? 그런 말을 안 하는 자매도 있어요. 근데 얼굴에 죽고 싶음 딱 적혀 있어요. 피곤함, 목사님 건드리지 맘, 이렇게 막 적혀 있어요. 여러분, 고난 실습이라고 하는 거, 아, 연습이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기 좋게 처리해버리시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게 고난 실습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 실습은 힘든 것이죠. 숨이 이까지 막힙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그냥 운전하는데도 눈물만 나는 것입니다. 누웠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가슴이 답답해서 음식물도 삼킬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을 만큼 힘이 들어도, 눈물이 나도, 숨이 못 쉬어서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도 주님 제 옆에 계시죠. 주님 저랑 함께 하시죠.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자꾸만 죽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생명력으로 입히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를 자꾸만 죽여가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사람, 이 새사람은 주님과 함께할 때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새사람을 입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가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풍랑일 때 죽겠네 라고 소리 지를 일이 아닙니다. 죽여주시네, 또 죽여주시네, 주님이 나를 죽여주시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점점 성도가 되어가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고난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상황과 대상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도 있겠다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의 목을 끌어안고 함께 울 날도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와 진정으로 목을 엇맡겨서 울며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눈물은 필수입니다. 눈물질게 되게는 상황을 너무 부정스럽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눈물 흘릴 일이 생겼구나. 젊은 날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눈물짓게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은 성도라고 하는 꽃을 피우기 위한 자양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눈물이 많았습니까? 정말 멋진 성도 가 되어가는 나이테와 같은 것이 눈물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지 몰라서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눈물 지을 상황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은 비참하게 거지없는 상황이 아니라 우와 주님 쩌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후손들의 보존, 생명을 보존하는 것, 언약의 배타적 계승자들을 많게 하는 것,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정말 하찮은 일이에요. 요셉과 형들을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하나됨의 절정이죠. 이 형제들의 하나됨의 상징이 요셉의 눈물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제서야 형들이 그러자 성경은 그제서야 형제들의 입이 형들의 입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지요.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서러워서? 슬퍼서? 억울해서?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꼈기 때문이죠. 감사의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바뀐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내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들도 바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를 빚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셨구나, 정말로 형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힘든 삶을 순간을 지나면서 흘렸던 눈물, 그때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아, 너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놀라운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어렴풋이 말씀하셨던 것이 형들과의 화해를 온전히 이루는 이 자리에 확연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울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애프터스쿨의 유인은 슬픈 노래만 들으면 바로 울 수 있답니다. 근데 그런 눈물 말고 힘들어서 흘리던 눈물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일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흘리는 눈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랜드 캐년도 또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아닙니다. 제가 이 두 군데밖에 가본 데가 없어요. 젊은 날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어설프지만 울고 또 우는 형제들의, 청년들의 모습만큼 아름다운 광경을 지금껏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상한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이 문제고,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것이 문제고, 마음이 안 생기는 게 문제고, 마음이 변한 게 문제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켄가이어라는 사람은 영혼의 창이라는 그의 책에서 눈물을 따라가면 거기 내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눈물을 통해 배웠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켄가이어의 책을 30대도 계시군요. 20대에 저는 이 글을 읽었어요. 그때는 이 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줄고 놓았던 다시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내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길은 내 눈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보는 것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하고 내 인생에 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자신이 내면에 존재하는 영혼과 진정으로 직면해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눈물을 따라가면 그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슬픔이 있죠. 외로움의 표현입니다. 실패와 좌절감이 절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마지막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잖아요. 새로운 용기와 삶의 활력은 결국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눈물을 통해서 내면의 실제와 직면하게 되므로 자신을 알고 눈물을 따라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므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돈도 없습니까? 지혜도 없고 백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눈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은 슬픔의 표현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눈물은 너무 깊은 셈입니다. 눈물은 내 마음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정표와 같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걷는 길이라고 요셉은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의 성도는 고통을,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이 풍랑 속에서도 머리를 누이고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눈물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고통 앞에 서 있습니까? 다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셨잖아요. 성도의 가장 위대한 영광이 눈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눈물이 비참함의 증거가 아니라 왜 위대한 영광인가 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영광인 것이죠. 다시금 풍랑 속에 있다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